난 못 먹어라는 유머입니다. 밤에만 하는 국수 장사가 한밤중에 돌아간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 나요, 어서 문 열어요.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소? 배가 고파서 왔소? 밥 좀 먹고 나가야지. 딱도 하시지. 배고프면 등에 맨 국수라도 자실 것을. 그러자 남편이 더러워서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남 먹는 건 더럽고 자기 먹는 건 깨끗한 거 먹는 양심불량자가 여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 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상고하게 될 시편 119편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구절이 176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누가 지었는지 어느 시기에 지었는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과 그리고 내용의 정황상 에스라 선지자가 지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한 사람 모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깔아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종교, 우상 종교와 동화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말씀 공부를 시켰고 그러면서 에스라와 여기에 동참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노력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 에스라 선지자는 이 글을 지었다라고 보는데 포로로 귀환한 후에 이들의 주도하에 말씀과 경건 운동이 일어났고 그 역사적 상황을 대변하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될 터인데 오늘은 과연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제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가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잘 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8장에 6절에 보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머리 될 전형 꼬리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위에 올려놓을 전형 아래 두지 않을 것이고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차 타고 광명역사에서 주례하고 내려오면서 내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나같이 무식하고 또 이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정말 감사하다. 그렇다고 뭘 자리를 타면서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못난 목사를 높여주시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면 존귀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말씀을 지키고 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1절로 3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행복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방법대로 살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하여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만 가지고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두서 기자는 1장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더라. 적어도 전두서 기자는 솔로몬이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출중났던지 동방의 주변의 모든 국가의 왕들이 지혜를 한수 배우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의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헛되더라.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된데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1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행위 완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완전무결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무결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위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스스로 완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에 가깝게 살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가장 바르게 가장 적당하게 행할 수 있는 시대에 적합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보면 우리를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사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일인데 그 고생을 사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은 일부 예배 다 드립니다. 그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구석구석에 가서 다 각자 장로님들 뿐이나 안수 집사님들도 좀 더 헌신하는 사람 전부 일부 예배 드려요. 다 사역자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4부 하루 종일 교회 구석구석 가서 살피고 헌신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저 얼간이들 저 왜 쓰잘데가 없이 저렇게 고생하고 사서 고생하는가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은혜예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가능하지 억지로 못해요.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은혜 받아야. 성령의 사로잡힘 받고 그리스도의 그 안에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도 오늘 새벽에 알람을 세 번 맞춰놨어요. 4시에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는데 얼마나 두통이 심한지, 설교 원고를 봐도 집중도 되지 않고 아무리 묵상을 해도 정신이 고통스럽고 혼란해서, 그래서 몇십 분 뒤에 다시 알람을 맞춰놓고 내가 10분 뒤에 일어나리라 그러고서 40분에 맞춰놨어요. 4시 40분. 그런데 그 10분이 금방 가가지고 눕자마자 또 뜨게 됐어요. 일어나 봤는데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거 힘들다. 다시 또 10분 연장해서 알람 또 맞췄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사역만 줄여가는데도 이런데, 여러분이 사회 활동하면서 사업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정신적, 심적, 육체적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새벽 일부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봉사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나는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야, 이게. 남보다 한 시간 전에 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끝난 뒤에 한 시간 더 연습을 해도 그게 행복으로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모두 짜증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주일날 예배나 한 시간 달랑 드리면 볼장 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기쁨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희들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새벽부터 와서 봉사를 해도 기쁩니다. 뭐 육체는 고단하지만 마음은 기쁩니다. 그저 감사하고 소망이 생기고 보람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 행복한 거예요.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 하찮은 일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믿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2절에서 증거건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여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관능주의자들은 육체적 만족을, 도덕주의자들은 윤리적 만족을 추구하며 그것을 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상 어느 정도 얻고 나면 거기에도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간다고 믿어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뜻이 강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 중에 가장 행복한 아이는 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거머쥐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건 금방 지나가요. 내가 오늘도 일부 마치고 이창무 장로님하고 김밥 몇 덩어리 먹으면서 그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사는 인생은 나는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아버님은 57세에 돌아갔는데 우리 아버님 사신 연한에 생각하면 나는 지금 보너스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이 보너스가 90살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보너스 인생 계속해서 보너스 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연장해서 사는 거고 이 보너스 받으면 신나지요. 신나. 여러분 인생살이에 보너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않았는데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로 6절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행복으로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삶을 유지시켜 나가는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체계가 무너지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되고 반대로 가치체계가 바로 서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일정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규정이 있다면 도로를 운전할 때 도로교통법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살이에 규정이, 신앙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심해야 할 것은 바른 삶이란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민주주의에서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신본주의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뭡니까? 다수가 결의 원칙이지만 이 땅에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때문화야, 때문화. 길을 쓰고 뗐으면 그냥 다 들어주는 문화. 국회에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당리당략에 의하여 선진화법이라 해서 다수가 결의 안 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희한한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옳은 건 제대로 주장할 줄 모르고 이상한 건 또 주장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철학도 없고 어떤 이상도 없고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이런 민족성 보고 축복해 준 건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서 이만큼 사는 거지 누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누가 잘해서도. 교회는 어찌해야 될까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한 교회마다 다 망했어요. 그저께군요. 제가 원래 수요일날 저녁에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하루 당겨서 밤비행기 타고 왔습니다만은 몇몇 교역자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원에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 다 앞서가고 쟁쟁했던 교회들 이름 되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다 쇠락했어요. 다 쇠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급부상한다는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몇몇 교회들이에요. 어제 새가족 신방을 봤더니 그 형님도 목사님이고 가족이 다 믿는데 어떻게 그 좋은 교회 수원에서 요새 제일 뜨는 교회가 명성교회라는데 혹시 거기를 찾아갔느냐고. 자기는 원래 교회를 안 나가던 사람인데 인터넷 들어가서 제 설교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듣고 바로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자손만대 잘 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이야 뭐 봤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본주의를 빌미로 해서 독재나 독선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들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무식하고 못난 목사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 해보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줬기에 오늘의 수원명성교회가 있었지 여기서 민주주의 해가지고 뭐 다수가 결하자고나 뭐 그냥 와글와글 거리고 뭐 개판 쳐서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야. 한의원 입사님 그렇잖아.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겠어. 그냥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찾지.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사는 일이에요. 나는 요새 은퇴가 아직 멀었지만 생각되기를 내 1세대 하여튼 못난 목사지만 1세대가 끝났을 때 다음 2세대가 바톤 터치했을 때 나보다 더 잘해서 이 좋은 기반에서 명성교를 더 부흥시키고 우뚝 세워야 될 텐데 만약에 이거보다 어떤 그 못한 결과가 온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은퇴가 아직 모르는데도 그 생각 가끔 종종 들어요. 내 다음 바톤 터치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맨 땅에서도 헤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런 막강한 자원과 모든 시스템을 갖춘 교회에서 이제는 유목사보다 훨씬 잘해야지. 그래서 전임자가 잘한 교회 후임자 가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전이나 하는 후임자가 와서는 안 되죠. 이번에도 기공예배 입당 예배하면서 늘 느끼는 게 나의 이 무식함. 내가 영어를 퍼펙트하게 한다면 그까지 그 구접스럽게 통역 세울 것도 없이 통역은 또 두 배로 시간 가요. 그냥 내가 막 영어로 설교하고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게 무식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말이에요. 어제 우리 교육자회에서 다음에는 유목사같이 무식한 목사는 이제 안 된다. 수원명성교 후임자는 어디 선교지를 가서라도 그냥 바로 직접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니네도 내 뒤에 바톤 받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 열심히 머리 싸매고 영어 공부하고 아주 영어 설교할 정도로 만들어라는 거였어요. 아이고 그래도 나 때까지는 지가 개척했다니까 그냥 봐주지 모르지 버티지. 그 다음 설교는 아마 어린도 없을 거야. 이분들 보니까 눈동자 보니까 국물도 없을 것 같아. 국물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월간 목회 우리 교회가 소개됐는데 어제 들어와서 글을 읽어봤더니 유 목사의 장점 중에 몇 가지가 쭉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려고 하는 목사더라. 이거. 나는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밀어붙이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부터 순종하고 행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기분 이거 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주목하면서 성경을 듣고 읽고 연구해서 그리고 기도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양석 가운데 이거 하나 읽어봐라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종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내가 기분 좋아도 받아야 되고 기분 나빠도 받아야 되고 성경이면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아멘밖에. 아멘밖에 없어요. 아멘밖에. 어제 내 조카 주례를 했는데 광명역사에서는 갔더니 고향 선배들 우리 형님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한참 내가 후배지만 이분들이 아유 만석이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방송에서 TV에 설교 종종 듣는다고 그래서 아유 뭐 들을 게 있어서요 뭐 그 시원찮은 거 뭐 볼 것도 들 것도 없을 텐데요 아, 아니라고 얼마나 박력 있고 은혜가 되는지 종종 듣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4년 선배들이 목사님이라고 그냥 아유 목사님 목사님 그러더라니까. 야,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뭐 선배들도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막대하지를 못하고 선배들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거부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아멘, 아니라고 하면 아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절대적인 뜻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통째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통째로. 따라하세요. 성경은 통째로 믿어야 된다. 그냥 통째로 믿는 거지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요리 발라내고 조리 발라내고 그러면 내 기분, 내 소견, 내 감정대로 다 성경을 난도질해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대로 무지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난 그냥 똑똑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믿어. 그냥 믿으니까. 그게 영적으로 똑똑한 게요. 똑똑한 채 하고 이게 이성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수학적으로 볼 때 이게 될 일이냐고. 안 될 일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이지. 사람의 머릿속에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5절에서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 길을, 내 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굳건하게, 굳세게, 굳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굳게.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사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율례,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습관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습관에 된 신앙, 잘못되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습관화되어야 돼요.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걸음을 지도하는 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 내가 지금 걸어가지만 내 마음대로 방향을 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핸들링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핸들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를 해줘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절대 자기 칭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제를 통하는데 아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내 길을, 내 인생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 그렇고 말고 너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담대하라. 떳떳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붙들고 쓰실 것이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인생 구상하고 삶을 계획하고 별거 다 하지만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인은 인생을 자기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앙생활로 경건을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어요. 규칙적인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낮에 와서 선거대 했었으니까 저녁에 다 제끼고 수요일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금요 기도회 따위는 한숨 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새벽기도 일할 머리 없는 것들만 오는 거고, 그치?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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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 이것부터 고쳐야 복이 오지. 성경대로 규칙적인 신앙생활의 경건을 유지하겠다는 게 지금 시인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간절한 소원. 우리 교회도 아마 주일 낮 예배만 하고 주일 밤도 없습니다. 수요일 저녁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도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십시오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할 거야. 세상에 이렇게 현대화된 교회, 이렇게 열린 목사님, 이렇게 탁 트인 목사님, 열린 게 아니라 뚜껑이 잘못 열렸다. 잘못 열렸어. 신앙생활은 그렇게 자유분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 무거운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래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지. 자유분방해가지고 믿음 다 팔아먹어요. 다 팔아먹어. 난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일 낮에만 한번 설교 딱 하고 일주일 동안 신나게 다른 거 하다가 또 주일날 설교하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목사 눈치 안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규칙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경건을 잃지 않도록, 경건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새참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머지 주중에 있는 예배는 무슨 참 먹듯이, 간식 먹듯이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님. 이를테면 공식 예배를 드리는 일,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상고하며 실천하는 일,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일 등 선한 일이 습관화 생활화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게 시인의 소망이에요. 선한 일에 주의 말씀을 지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하지요. 6절에서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여기 주변 사람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세 가지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로 8절에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배우기를 간절히 호소하여도 배우기를 거절한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7절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실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래요.
말씀을 되는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도와달라.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겠다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말씀 듣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겠다고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거절하지 맙시다. 여기 이 가운데 배우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님들도 배워야 되고 권사님들도 배워야 되고 집사님도 다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배워야 될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도 이거 안 배워도 되겠어요? 악보만 줘서 이거 하겠어요? 다 이거 가지고 벌써 한 시간 전부터 그냥 노래 부르고 또 마치고 점심 먹고 가서 시곤지곤 생겨서 배는 잔뜩 먹어가지고 졸음은 왔다 갔다 하고 이럴 텐데 또 가서 또 이거 해야 되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기 안 배워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 여기도 배워야 돼. 사실은 이거 악기 예술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원래 하려면 여기는 뭐 도리 오케스트라니까 그러지만 한번 공연하려면 얼마나 피눈물 나게 이거 연습을 하는데, 사실 공연 시간은 몇 분 되지도 않는데 그거 연습하는 게 더 질릴 정도야. 이게 다 그 배워야 되는 거야. 다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요.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 왠가 하면 내가 지난 금요일에 여기 악기를 건반하고 하는 그 자매, 저 학생들 보고 너희들 축복받은 줄 알아라. 그거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말고 지켜라. 왜? 어디 가서 실전에 그걸 해봅니까? 아마추어들을. 써주지도 않아요. 써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 혼자 10시간 하는 것보다 여기서 1시간 이거 하는 게 훨씬 실력이 향상돼요. 김지수사님, 아멘이요? 여기는 나하고 같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동문은 아니고 여기는 관악산 캠퍼스 그 서울대학을 나왔고 나는 방배동 캠퍼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야. 다 서울에 있으면 서울대학이지 무슨 별거요 뭐.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다 서울대학 나왔다고. 아, 목사도 서울대학 나왔구나. 관악산 캠퍼스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서울대학 중 서울대학은 신학과도 없어요. 또 알고 떠들어야지 괜히 망신당하지 말고. 그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야, 서울대학에서 무슨 목사가 나오냐? 거기 신대원이 있냐? 서울대학 나왔다던데, 이제 또 똑바로 된 교회 다녀. 너 지금 뭐 착각하고 있구나. 괜히 우리 위에 격 떨어뜨리지 말고.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우리에게는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주일성수와 십일조예요.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것을 현격하게 엄격히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기예요. 기본기. 이건 기본이라니까. 태권도 하려면 자력 하면 준비하면 촥, 이 기본기야.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안 하고 뭐 이거 하겠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기본기, 성수주의가 11조 하는 거 기본기인데 뭐 이거 하면서 아 대단히 한 것처럼 내가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있다고, 주일 성수 신자라고. 여러분, 창피해, 창피해. 기본기 하면서, 이 품새에서 기본기 이거 하면서 태극 8장까지는 간다든지 뭐 이래야 태권도를 했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면 뭐 금강형을 한다든지 뭐 별거. 네, 다 알아, 다 알아. 나도 합기도 좀 한 사람이야, 합기도. 그건 종합무술이야 그냥. 그래가지고 뭐 태권도, 유도 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골격이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까불지 마요. 태권도 했어요. 학교도 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 할렐루야. 옆에 사람 뭐 기본기를 갖춥시다. 기본기는 기본 자세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해놓고 뭐 유세 떨 필요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께 누구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